안녕하세요, 윤농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개발일지는 아니고 그냥 공부일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게임을 만들 때 계속 유니티만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언리얼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취업할 때 언리얼이 필수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언리얼 4를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명색이 게임 개발자인데 언리얼을 못한다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공부한 방식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한달 동안, 그러니까 총 6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언리얼의 학습탭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니티 공부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유니티 런을 통해 공부해보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강좌가 최고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 비해서 유저분들이 만든 튜토리얼이 별로 없어요. 한국 튜토리얼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 언리얼 공식 튜토리얼은 한글화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언리얼 공식 튜토리얼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리얼 공부한 것을 이렇게 메모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처음 1주 동안은 언리얼의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구조 같은 것을 배워서 유니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의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블루프린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7일차에는 엔드레스 러너라는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보면 템플런, 서브웨이 서퍼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툴을 공부할 때는 이론을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따라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2주차에는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 레벨 디자인, UI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공부를 했습니다. 3주차에는 언리얼의 C++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18일에는 트윈 스틱 슈터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0일까지는 언리얼 튜토리얼을 보고 이론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튜토리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에 여러 가지를 덕지덕지 붙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제 캐릭터가 들어간 게임을 짠! 하고 보여드리려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이 난리를 쳐서 이틀을 날려먹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만든 기능들을 보면 파쿠르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니티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기능이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튜토리얼을 보면서 만드니까 막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발, 손 IK도 적용해 주어서 이렇게 계단이나 경사면에 있을 때 손과 발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튜토리얼을 보면 퀵샷이라고 게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을 몇분 내로 뚝딱 만들어내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잡다한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하다 보니까 언리얼을 다루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에러 같은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SS를 사용해서 게임이 더 완성도 있어 보이도록 만들었죠. 언리얼이 좋다고 느낀 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SS이 무료로 풀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AI 캐릭터를 구현해서 마치 좀비들을 피해서 주인공이 파쿠르를 하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언리얼을 한달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언리얼을 처음 접한 유비가 느낀 점이니까 엄청 주관적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언리얼은 처음에 딱 켜면 완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런 게 그냥 3인칭 패키지 하나만 넣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포스트 프로세싱도 적용되어 있고 캐릭터는 이미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컨트롤러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스위밍, 플라잉 이런 변수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캐릭터 컨트롤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완성품에서 뭐를 쓰고 뭐를 안 쓸지 걸러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유니티는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긴 한데 저는 캐릭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코드로 구현을 하려는 사람이라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이 완성품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리얼은 AAA급 게임 개발에 초점을 둬서 그런지 에셋 하나하나가 다 고퀄리티예요. 그냥 언리얼 켜서 에셋 몇개 적용시켜주면 고퀄리티 게임이 뚝딱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좋은 점이 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의 완성도를 볼때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제 유니티 게임들을 보면 모델 하나하나가 실사 그래픽도 아니고 로우 폴리이지만 저만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언리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저퀄리티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캐릭터는 진짜 하이 폴리곤의 고퀄리티인데 배경은 로우 폴리 에셋을 쓴다거나 에셋이 다 고퀄리티인데 정작 게임 플레이는 엄청 단순하면 게임의 완성도에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은 저처럼 혼자서 게임을 낮은 퀄리티로 많이 만들려는 사람보다는 회사 같은 곳에서 AAA급 퀄리티를 뽑아내야 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유니티는 공책에 기획을 하는 느낌이라면 언리얼은 기획서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유니티는 코딩이 엄청 편해요. 직관적이고 유연해서 그냥 이렇게 글 쓰듯이 흘러가면 로직이 만들어지는데 언리얼은 되게 체계적입니다. 쯔뿔뿔은 말할 것도 없고 블루프린트를 보면 노드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게다가 에셋들이 .u, asset 이런 확장자로 변환되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버립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게 유니티는 편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스파게티처럼 엉켜있는 코드를 소환해내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언리얼은 체계적이라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컴퓨터가 안 좋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컴퓨터가 엄청 옛날 컴퓨터라 당연하긴 하지만 빌드, 쉐이더, 컴파일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냥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것임에도 렉이 엄청 걸려요. 이건 아까 말한 퀄리티에도 연관이 있는데 유니티로 개발을 할 때에는 그냥 저 퀄리티 에셋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예쁜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언리얼로 넘어오니까 하나하나가 다 고퀄리티라서 컴퓨터가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 언리얼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유니티만 계속 사용해서 뇌가 절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리얼의 구조,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와 C++을 같이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에는 잘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블루프린트가 엄청 쉬워서 디자이너분들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블루프린트보다 유니티에서 C#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느낀 점은 언리얼로 만든 게임은 정말 퀄리티가 대단하고 에셋도 엄청나지만 그 장점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많은 인원이 몇 년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한다 입니다. 그렇다고 언리얼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히 토이 프로젝트 몇 개를 만들면서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컴퓨터를 바꿔야겠지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농이었습니다.